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 옛사람의 그 습성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옛사람 안에 있는 그 습성이 비록 새사람이 되었지만 내게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사람을 입어라. 입고 벗는 문제라는 거죠. 네가 있느냐 안 있느냐가 문제지요. 왕자인데도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자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그죠? 물론 은밀하게 얘기해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100%적인 은혜고 은혜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나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가지진 못합니다. 기도로 가지진 못합니다. 그죠? 체험으로 가지진 못합니다. 그걸 성령 충만으로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내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거짓을 벌이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 믿음을 베푸는 거예요. 믿음을 베푸는 것이 덕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게 덕이라고 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듣는 자들에게,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그걸 연습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거룩한 그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오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게 성화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한들, 그것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크게 보탬이 안 된다. 물론 그것이 쌓이는, 거룩함이 한 계단 한 계단 쌓이는 것은 엄청 유익한 거지만, 이 시작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계단 올라가듯이 착착착 올라가. 막혔다가 올라가고, 또 막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구원의 5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침묵과 영화에 포함되어 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전하면은, 운전이라는 게 뭡니까? 저도 운전한 오래 했지만, 제가 어느 날, 운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막 S자 코스를 막 돌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크게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염화칼슘 뿌린 하얀 자국을 S자로 싹, 천천히 갈 때, 돌다가, 됐습니까? 차가 갑자기 360도 돌아버렸어요. 도로에서. 만약 뒤에서 차가 급정거하지 않았으면 저는 큰 사고 날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낭떠러지였어요. 청평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때 아차를 했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운전의 경험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야. 항상 조심하고 그 경험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거룩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나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항상 그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성화의 단계,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